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방금 주요 소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형 이슈, 여권발 대형 이슈가 이제 휴일 오후에 터졌잖아요. 예.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여권에서는 이렇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뭐 공멸이다, 자멸이다 이런 위기감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 두 사람 간의 어떤 만남,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좀 만난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겠죠. 예,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 정치사상 아마 그 여권에서 1인자, 2인자 이렇게 불렸던 그 사람이잖아요. 한 예.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그 대통령과 21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다는 그 같은 검사 출신인데 예.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지 26일 만입니다. 처음 삐그덕 소리가 났던 것이 그래서 21년 동안 쌓아왔던 그 신뢰를 26일 만에 그 무너지게 됐다. 뭐 이런 그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뉴스가 휴일 날 처음 나왔을 때 예. 많이들 놀라셨어요? 예, 일요일 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중진 의원 한두 분하고 안에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 이게. 예. 이랬더니 그분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 내막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막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예. 대통령실의 그 소위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의 소위 지도부들 아마 비대위원들도 거의 다 몰랐을 겁니다. 이 문제가 예. 있었던 것은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규 그 비대위원 아마 이 정도 분들 뭐 이런 분들과 한동훈 위원장 이런 분들 정도만 그 알았던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딱 터지자마자 기자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채널 A 뉴스 그리고 쿠키 뉴스 이런 데서 예.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 기자들에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예. 내가 그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말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준 거죠. 예, 사퇴 예. 요구를 받았다 이랬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윤재옥 그 윤재옥 원내대표다. 예. 자 그러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빠져야 될 거고 이관석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문제들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비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대통령의 뜻으로 기자들이 다 읽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권력과 두 번째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적전 분열을 하는 셈이 되었으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이 일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사퇴 요구였다면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일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니고 비서인 이관석이가 제 마음대로 뭐 대화를 하다가 흥분해서 자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끝까지 가버리고 하는 것이냐.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월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모든 언론은 그게 윤 대통령의 뜻 아니겠느냐. 그래서 언론들이 무엇이 역린이었느냐. 뭘 건드리기에 어느 역린을 건드리기에 지금 이런 거냐. 단순히 이것이 그 사천 내리꽂기식 사천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리스크로 다들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유증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의 사내 칼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대통령에게는 뭐 국민도 뭐 그리고 이 나라도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그 영부인의 문제 이것이 대통령에게 문제인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 이런 식의 칼럼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이런 식의 그 같은 어떤 무슨 같은 진영인데 예.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도 윤 대통령이 좀 생각의 그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나는 이번 총선에 또 위험 요소가 또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으니까 차차 얘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죠.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마 그 비공개 회담
20일에 있었던 그 회담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아마 여권의 극소수 핵심들만 알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종편에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졌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흘리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만 하루 조금 지나서 이제 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제 만나는 모양새가 연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보는 사람 어제 사건과 또 오늘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만나는 모습 이걸 보는 사람들이요 당황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어제만 해도 무슨 뭐 아주 그냥 지구가 절단 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핵폭탄이 터진 거 아니에요? 핵폭탄이.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또 오늘 저렇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는 이 주장도 있고 분명히 저거는 실전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둘 다 문제예요. 약속 대련이면은 매우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사악함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실전이다 그러면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 두 장면 다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당황스러운 장면이고요.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명품법 포함해서 대통령 부인이 정말 문제다. 이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오죽했으면 21년 정말 동일처로서의 검사뿐만이 아니고 선후배로 식구처럼 한몸처럼 지냈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였냐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당정 간에 내지는 또 여당 내에서 숨고리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봉합을 위해서 손을 내민 모양이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이 공개됐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봉합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면 부정입찰이 된다.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뒷배삼아서 한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게 한다는 소문이 날 수 있다고 지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총선을 앞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그런 거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사퇴 요구를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전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이 사천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라는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첫 번째, 이게 과연 사천 논란 때문에 벌어진 것이냐.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천 논란만 해도 지금 그 한 비대위원장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당 지도부라면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지금 뭐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그리고 뭐 사무총장 아마 이런 정도일 건데 당 지도부가 의논했다. 그리고 실제로 의논을 한 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뭐 기자들이 다 취재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가령 그 인천 계양을에 가기 전에 이 계양, 정확히는 계양갑에 있는 예식장에서 아마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계양갑에 가면서 이제 계양을에. 계양을이죠. 예, 그 이제 원희룡 장관을, 전 장관을 이제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손을 막 들어주고 퍼포먼스를 했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마포구 정청래가 있는 마포구로 가서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줬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손을 들어주는데 그걸 다 사전에 자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사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자기 항변 그것도 일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친 운을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러한 일은요. 또 한편 보면 뭐 본인은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야 정치 초보자는 어찌할 수가 없다. 왜 지금 공천이라는 이 엄청난 이게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그 이 행사 이 절차를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특징인을 내리꽂는 식의 저런 퍼포먼스를 하느냐. 저거야말로 사천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또 비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부와 얘기가 돼 있었다 예, 해도 저렇게 해도, 퍼포먼스를 한 건 과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해도 퍼포먼스를 할 때 앞으로 예컨대 이런 분이 어떻게 했느냐 해서 다시 우리가 공직인 정상적인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시스템 공천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심어줘버린 겁니다. 특히 마포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물론 계양거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또 출마 후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있으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절망감은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가 그래, 뭐 야당 강세 지역이냐 아니냐 예.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래서 거죠? 지금 예. 나오는 얘기가 그렇더라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한 퍼포먼스는 좀 심했다. 선을 좀 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걸 윤 대통령이 그 문제를 두고 이거 내리꽂기식 사천은 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낸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로도 그렇습니다. 예, 최성님 좀 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일단 뭐 전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뭐 사당화 지적, 그 한동훈 사당화 지적 내지는 사천 논란 자체가 이 당 지도부와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그 공천 문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좀 부당하다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자꾸 흘러나옵니다, 언론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당 일각에서는, 여당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출구 전략의 목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소위 말해서 이름 자체가 키워드라고 봐요. 이번 예. 사태에. 왜냐하면 여권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여섯 글자 그 뚜껑을 열은 분 아니에요? 김건희 리스크. 여권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뒤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또 제2부속실과 특감 가지고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말이 앙뚜안의 뜻.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손잡고 마포울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이 진짜입니까? 정청래가 진짜입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경률 이 세 글자에 이 사태의 원인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다. 근데 대통령 말씀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사천이다 이런 말씀도 안 맞고 대통령을 뒷배로 줄 세우게 한다. 이런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대통령 팔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천 및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비대위원장이에요. 그것도 김계현 대표를 이 그만두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셔온 비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뒷배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저 말씀은 김건희 여사로 촉발되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근원이고 그것을 가장 함축한 인물이 김경률 이 비대위원인데 이 문제로 문제가 된 것을 어떻게 보면 가리기 위한 이 일종의 논리이기 때문에 앞뒤가 저게 조금 안 맞고 안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국민의힘이 공천 시스템이 정교하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서 원희룡 손 들어주고 김경률 손 들어주고 이런 거 문제 있다. 가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퇴를 요구할 문제입니까? 특히 여권에서? 그러면은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물러나라 그러고 사퇴하라 그러고 이 지경까지 올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필이면 김경률 손들어줬고 그 이름 석재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거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 해명 과정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를 덮으려고 하는 해명이 나오니까 말이 엉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예. 따로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생각이 두 분 의견 좀 같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들여다본 다음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친윤계 인사들이 확전을 자제하고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말에 의원 단톡방에서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던 이용 의원 오늘 비대위 운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원 단톡방은 조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천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그 윤심과 한심,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여당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요거 얘기하고 아까 전에 예. 말씀하시려던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 그 국민의힘에서 예, 역시 공신을 두고 보이지 않는 뭐 제가 암투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일종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뭐 그거야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런데 예. 거기에는 어떤 또 중요한 배경이 있는 거 하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난 사람 그리고 장차관에서 옷을 벗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검사 출신 인사들 그중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이름을 파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파면 뭐 언론들이 다 헤아리고 있잖아요. 50명이 훨씬 넘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지역이 주로 PK나 TK에 있는 그 안방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텃밭이라고 예. 불리는 지역이고 예. 서울에서도 좀 그 출전하기 편한 곳 이런 곳인데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공관위가 다 해결을 할 겁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붐업을 일으키고 싶다. 이 국민의힘의 공천에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을 확 집중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예. 그런 참신한 공천, 어필을 찌르는 공천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개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장관은 이미 원희룡 전 장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개양을에 가서 싸우겠다. 돈을 치우겠다. 이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예. 이러니까 그런데 마포울 같은 데서는 자, 예, 민주당의 2인자가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이 정청래의 아성인 마포울에 누가 이걸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 예상외로 김경유를 내려 꼽으면 부모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것을 노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닐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한 그 한 50여 명의 그 출마 후보자들 예. 이게 민주당이 친명 비명 간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역시 이쪽에 또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앞으로 예. 예, 계속해서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 대통령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깨를 두들겨주고 예. 저렇게 만나는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는 겁니다. 뭐 이쯤에서 봉합을 하는 것이 그 뭐 이걸 사람들은 너무 빠른 봉합 아니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봉합 얘기하셨으니까 예. 아까 그 하시려던 말씀 관련해서 질문 바로 드릴게요. 뭐냐면 그 지금 그 본질이 예. 이제 그 사천 논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고가 가방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얘기는 오늘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 여당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봉합이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예, 가장 문제시된 예. 것은요.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자기가 예, 다른 이 운동권에 있는 교수의 얘기를 옮기는 식으로 하면서 JTBC에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프랑스 혁명을 예, 프랑스 혁명을 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적어도 이 민주주의 책이란 정치학 책을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는 까지 과정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우선은 그 난잡한 뭐 사생활 얘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마치 김건희 여사를 비유를 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하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마 용산 그 윤 대통령도 마리 앙뚜아네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왈칵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김경률을 마포구에서 내리 꽂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분노가 폭발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분노냐 아니면 그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용산 대통령실의 이관석 비서실장 이하 그 핵심 포스에 있는 근데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겠느냐.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그런 비서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한동훈 위원장까지 초청을 한 자리에서 당신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심각한 울꼰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수석님, 지금 일단 소강 상태, 잠시 잠잠해져 있는 그 여당 상황이 언제든 다시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죠. 우선은 비서실장이 월권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비서실장이 어떻게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 마라 자의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격해지고 만약에 다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을 전한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또 재차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월권이 아니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고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조연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봉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영률 비대위원 말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몰카 함정이지만 전후 과정에 아쉬움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국민의 눈높이. 예. 그리고 그거는 변함없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살아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가 하나 살아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면 해명 내지는 사과로 끝날 거냐. 근데 국민들이 과연 그냥 이 사과 불가론이 있잖아요. 사과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가 뭐 지인한테 그런 글을 보냈다는 뭐 보도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다음에 사과에 불과하냐.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거 사과에 불과하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후자가 이제 뭐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거 김건희 특검법까지 가는 문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단순히 가방 문제, 사과, 뭐 해명 이런 걸로 국한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봉합의 전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냥 덮고 가고 피해가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거 약속 대련이라고 다 들통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스스로의 입장이나 기준들을 변절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휴화산 같은 거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공천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너무 당에 개입을 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하도 개입을 하고 어거지로 하고 포괄적으로 하니까 뭐 당대표 뭐 잘라내고 다시 하고 이거는 뭐 더 거론하지 않아도 다 목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저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민주당 대응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좀 얘기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 공천 명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이기는 총선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얘기를 좀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거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도 보도됐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당내 친윤 주류 진영의 입장은 몰카 정치 공작. 그래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보도도 내용도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이 몰카 범죄 사과 우선론이 그 여권이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제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있겠죠. 좀 얘기하고 예. 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예. 것 같아서. 아니 예. 그런데 예. 지금요 그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솔직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는 예. 예컨대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몰카 함정이다.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그 취임하고 나서 거의 이런 기조였습니다. 이거는 몰카 함정이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일단 비대위원장이 돼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수장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대중의 민심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현실론입니다. 가령 선거는 요사의 선거는요. 이게 가령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 끝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과연 선거에 유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얻는 기폭제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는 처음부터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뭔가 그런 사람을 공적 통제를 받는 그 선을 넘어서 만났던 것은 잘못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는데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이 정치적인 문제는 내 이름이 안 나오도록 내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요. 예. 아마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몰카 범죄라는 그런 입장도 그런 예. 게 전제되면 오히려 가능하다는 그런 그럼요. 말씀이신가요? 이 파우치 가방은 그 사람이 그 뭐 던져놓고 그걸 직접 이제 딱 받은 것이 아니라 던져놓고 간 걸 그대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솔직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시작한 지 지금 만 2년이 안 된 분이에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감각에는 아니 검사로서의 감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게 보니까 이게 범죄가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뭐 뇌물수수를 한 것이 또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왜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하는 순간에 벌떼처럼 덤비들 거 아니냐? 또 한 이런 게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 과연 문재인 대통령 때 간이 김정숙 여사에게는 이런 저런 흠이 없었느냐? 온갖 흠이 있었지만은 그때 야당이 그럴 때마다 사과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가령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을을 막 갔다 와도 결국 그때 야당이 그걸 갖고 치사하게 끝까지 물고 늘이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치 아마추어적인 지금 집권 세력 이 때문에 생기는 생기는 파장도 좀 있다.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원로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가령 그 억울하더라도 사과할 점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뭐 자기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아 이것은 내가 조금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다. 앞으로는 지금 안 그래도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공적 통제를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 나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럼 더 편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서울의 소리 측이 함정 취재를 시인하면서도 여튼 뭐 청탁 금지법이라든가 몇 가지 법적으로 좀 그 문제의 소지가 몇 가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여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한다면 진행할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권에서 이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몰카 범죄 사과 우선론 이거 좀 충분히 좀 먹혀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턱도 예.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간혹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금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녹취나 혹은 또 몰래 촬영으로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몰카하고 녹취한 사람이 제보하거나 했다고 그 사람 사과가 선행돼야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공직자 또 국회의원들한테 누가 함정이든 뭐든 금품을 주면서 몰카로 찍었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한테 어떻게 그 경호를 뚫고 몰카를 했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본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최 목사라는 분이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속을 만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께서 직접 드리기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해서 이 파위 주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현혹을 했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 몰카에서도 나오지만 다음, 아,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부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런데 몰카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선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 녹취나 몰카로 제보하고 뭐 했던 사람들 문제를 하나도 문제 삼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김여사가 사과하죠. 예, 그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정을 파서 가령 선량한 사람을 범죄로 이끌어들이는 것은요. 그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정을 판 게 아니잖아요. 함정 판 거잖아요. 아니 그 몰래 카메라까지 딱 두고 300만 원짜리 그 이 파우치 가방을 살 때부터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주고 받는 모습을 찍는단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이 양반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 죽은 아버지 아직 팔잖아요. 그거는 두 분의 이제 인연이고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봤자 결론이 안 나는 문제니까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지금 하나밖에 받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응 상황 이것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나 지금 할 시간 남았는데 이 당정 갈등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넘어서서 민주당은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하고 있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또 공당 더군다나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려는 집권 여당의 대표나 개친 돋친이다. 자, 이거는 최재성 전 총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거부를 하면서 비공개 만남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 당무 개입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법적 검토를 예고하고 또 오늘 핵심 당직자가 법률 검토를 마쳤고 고발장까지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당대표를 솎아내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공천 뭐 사천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례가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국힘 독립 만세를 해야 되는데 법적 조치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뭐라 할까요. 작두를 탄다? 매우 위험한 그런 이 경계선에 있는 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나중에 대통령이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공천 내지는 총선 과정에 개입하고 한 등등의 것들이 과연 보안이 끝까지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이 방어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허점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해병대 수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쌍특검법 제2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예. 지금 여당으로서는 좀 막아야 할 그 야당의 공세 지점이 하나 더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십니까? 예. 이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이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가령 그 특히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전혀 당무에 개입을 하지 않느냐. 다 했습니다. 아, 저렇게 안 했어요. 잠깐만요. YS 때는 YS 때는 심지어 사무총장이 공천자 명단을 들고 올라가서 YS에게 예? 증명까지 받을 정도였고 그리고 가령 대통령 입김이 안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앞에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어요? 친문 세력들이 별도로 와라라 청와대에서 다 쏟아져 나와서 40명이 출마했습니까? 나와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 이 권력 쪽에서 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급적 의회에 밀어넣고 싶고 당무에 개입하고 싶은 속성 가령 이렇습니다. 권력을 물어 확인합니까?
아첨을 확인하는 것으로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어떻게 아첨하느냐. 그걸 본부로서 자기 권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주의가 왜 아직도 후진적 민주주의라고 보는가 하면 역대 모든 권력이 지금까지 당무에 다 개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말하면 1호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총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의 총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령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공천에 개입을 하는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과연 이 용화대라고 하는 데서 나오신 한 50여 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진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바돼서 오늘 못 하신 말씀까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